잘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시면 됩니다라고. 브레이크 장치는 중대 결함에 속해 있거든요. 도대체 무상 수리와 리콜의 기준이 맨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지금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다 밀어준 압이 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 베크링 하라 그러면 사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무상 수리를 통해서 교체를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교체를 받았는데 한 보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보름 정도 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계기판에 뜨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정차를 하긴 했어요. 이제 다시 또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교체를 또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담당하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교체했지만 이제는 전체를 교체했으니 이상 없다. 타라 해서 저는 이제 탔죠. 타다 보니까 또 어머니랑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핸드 브레이크를 방금 끈 거거든? 끄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멈추는 거야.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이 있다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차가. 이제 다시 또 남부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기존에 있는 재고 제품이 불량이 있으니 신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려서 제가 차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이었지만 한 번만 더 믿고 타봐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중대한 결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탈 수 있냐, 전 못 탄다. 이 부품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각서를 써서 저한테 달라라고 했더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가다가 죽으면 본인들이 책임질 거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고속주행에 일어나면 그럼 저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시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포토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재를 하잖아요. 고속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그럼 저는 브레이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자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사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분들도. 저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년 전에 포터 EV 브레이크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셨던 분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근황은 솔직히 잘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올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잘 다루지 않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저 차를 사실 새 차로 현대에서 교환을 해줬어요. 굉장히 저희가 좀 뿌듯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좀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가슴이 아픈데 이 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MDPS 쪽이 문제가 생겨갖고 현대와 지금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 봐요. 차 운이 없으신가 보다. 아 진짜 너무 어떻게 두 번이나 그렇게 MDPS라는 핸들 조향 장치, 모터로 된 핸들 장치예요. 원래 그게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원래 먼저 말씀드렸었죠. 그 토크 센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니콜 해라 니콜 안 했다가 미국에서 결국 니콜 했던 거고 결국 NDPS가 이제 그 여기 토크 센서나 이런 것들이 국산화돼서 우리가 이제 수입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통째로 뭐 해봐야 한 100만 원 밖에 안 가요, 물건은. 그거 교환하면 되는데 왜 교환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원래 처음 왔을 때 저분께서는 그 브레이크가 잘 안 됐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계속 떠갖고 저희한테 온 거였잖아요. 새로 받은 차량은 MDPS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MDPS 경고등이 뜨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또 예전에처럼 그 브레이크 경고등이 또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 3차 심사가 오늘 4시였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새로운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제조사 말만 듣지 않고 제보자 입장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하네요. 그래서 용장님께 이분이 한번 더 자문을 구하러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오시면 오시라 그래요. 네, 오시면 또 자문을 해주면은 저희가 또 이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명장 모습이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문제에서 해결 안 되면 오십시오. 네, 그러면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이렇게 좋은 이제 사례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친한 친구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와이퍼에서 드드득 소리가 나시는데 이게 또 자기가 지 혼자 고쳐졌대요. 근데 자정으로? 시간 네. 지나면서? 자동 고쳐졌대요. 자가 치료가 됐네. 근데 이게 그래도 왜 그런지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영상을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오케이. 일단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한테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렇지? 네. 저희한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두두둑 소리? 네.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이거는 발수 코팅을 너무 많이 했네, 유리에. 원래 저렇게 부두둑부둑 나는 소리가 와이퍼, 브러쉬, 암이 안 좋아도 그래요. 각도가 안 맞아도. 네. 그래서 이제 브러쉬가 약간 각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설피 연결하게 되면 마찰 개수가 달라서 소리가 나는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 고무가 안 좋아도 나긴 나는데 저렇게 누워 있어요. 브러쉬 고무가 나가서.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나는 것은 유리에 한마디로 발수 코팅제가 많아서 유막 형태가 골고루 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이제 한마디로 발수 코팅을 했거나 아니면 와시약, 요새 발수 코팅 와시약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계속 뿌리다 보면 계속 된 거야. 그럼 어느 쪽에는 또 되고 어느 쪽에는 안 되고 어느 때는 두껍게 되고 어느 게 얇게 되면 브러쉬가 그렇게 움직일 때 마찰 개수가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그 각도, 브러쉬 각도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두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발수 코팅제가 너무 많이 되거나 또 비가 많이 올까 봐 일부러 바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적당히 해야지. 나는 저 비 저거 앞으로 오면서 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이 발게 되면 저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발수 코팅제를 잘못 발랐거나 발수 와시약이 이 차하고 좀 안 맞는 거거나 아니면 또 그 앞에 유리가 사실은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때 같은 게 막 모래가랑 이렇게 해서 흠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브러쉬가 거기 잘 안 닿아서 마찰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리를 깔끔하게 닦으시면 이걸 해결돼.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발수 코팅제라든가 아니면 요 때 문제라는 것이 확실히 된 거가 뭐냐면 이분은 저렇게 소리 나다가 한참 어떻게 하다 지 혼자 소리가 안 나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가. 네. 그렇다면 브러쉬 고무 아니고 브러쉬 암도 아니고 결국은 유리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수 와시약 코팅제가 너무 강하게 묻어 있어서 그래서 마찰에서 달라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황환우님께서 저희한테 10,000원의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박수를 한번 또 치고 짝짝짝 제가 대신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이거 이렇게 슈퍼챗 또 받는 거야? 받아야죠. 그럼 이거 받는 거 나중에 다 불어둘게. 모아놨다가. 제 월급 쓰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명장보수 저거 다 받아다 불어둘게 해야지. 아니 저 월급 할게요. 대신 불어둘게 할 때는 저기 뭐야 이게 손 사람 이름 다 넣어가지고 보내. 명장 콘텐츠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니 앞으로 제작 구독자 많이 오게 그럼 해야지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라던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챗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제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만 오금 얘기하래. 저건 읽으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여기 누구야 우리 정 대표가 봉급은 잘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제 월급 사실 많이 받아요. 그렇지. 네.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 명장무색을 100만이 가도록 열심히 콘텐츠를 잘 만들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다음 제보 한번 볼게요. 직후지기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그 레인지로버 네. 아유,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신데 우상 보증은 끝나셨대요. 근데 이제 뭐 리콜을 받으신 이후에 차량에 드르륵 소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셔갖고 알고 본 그 왜 그런지 보니까 하프측 등속 조인트 쪽을 고정해주는 브라켓이 유격이 발생해갖고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보자님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봤거든요. 이 영국차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영국차 좋은 차예요. 아, 사실은 그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타잔이라고 봤어요? 타잔? 아, 알죠, 알죠. 옛날에 오 하고 TV에 토요일 날 타잔 영화가 나. 우리 해서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에 앉아서 그 열심히 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정글을 누비는 차가 랜드로버예요. 예? 영국차 그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나중에 집차 저런 집차를 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랜드로버였는데. 이상하게 그 다른 나라로 변했잖아.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갔나요? 그렇죠. 인도 네, 인도로 넘어가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때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랜드로버가 옛날에 명소 자꾸 깎아먹어 하나씩.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많은데 하여간 AS도 하여간 좀 말썽이 제일 중에 많고 부품값은 또 잔뜩 비싸. 고장만 났다면 부품값 뭐 그냥 장난 아니에요. 우리 공장에 오면 맨날 그런 부속되지 고객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해. 그래서 악명이 좀 높기도 한데. 저거는 사실 그 이제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축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뒤틀림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뒤에 중간에 축 하나 이렇게 브라켓을 달았어요. 네. 변동만에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는 이제 변 닿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가 좀 정확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그 기술의 모든 거는 연구해서 줄 텐데 왜 만들어내는 인도에서는 왜 그 제대로 못 만들어낼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브라켓 하나가 근데 160만 원이나 드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속값이 제일 높기로 유명한 메이커가 랜드로버. 그 다음에 제규어. 하필 둘 다 영국 차네요. 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제규어도 소형은 영국 저기 뭐야 명차였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서 변했잖아. 벤츠도 마찬가지야. 벤츠도 원래 독일에서 만들 때는 정말 꿈의 차였고 우리 기술자들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감동을 했는데 요 자본이 또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서 또 벤츠도 요새 트러블 많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원래 독일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 거기에 제조회사들이 만들어내면 돼. 미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로 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독일 같은 데는 뭐 기계 산업이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독일 내에서 만들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만들어내는 데가 독일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건 영국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나라에서 또 거기에 기술을 제휴해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 꼭 이런 트러블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규어, 그 다음에 랜드로버는 현장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 엔진 또 제일 말썽 부린다고. 벤틀리 엔진이 아우디 엔진 쓰다 보니까 벤틀리 엔진 터보가 또 잘나가지고 하여간 뭐 그 자본들이 다른 나라 넘어가면 다른 데 넘어만 가면 그의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더라고. 또 벤틀리 그 제가 명장님 정비소 갈 때마다 한 대씩 있던 그 같은 차잖아요. 심지어 그래 타고 두 번 나간 전설의 차죠. 네, 이분도 좀 너무 비싸. 네. 벤틀리 하는 터보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하나 500만 원씩이야. 트윈 터보 양쪽이잖아. 천이네요. 천이야. 공인 별도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 터보 그런 그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한 5, 6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받을 텐데 어떻게 10배를 받냐고. 이름값. 그런 거 뭐 이름값을 그렇게 받아내면 어떡해. 그리고 터보가 너무 약해. 그게요. 그 저도 그 차 본 게 두 번째 고장날 때 봤잖아요. 두 번째 고장났어. 3만 킬로, 3만 5천 킬로 더 뛰고 그 터보가 그냥 아예 부러졌더라고. 아, 너무 슬프네요. 야, 난 부러져가지고 이제 깨졌으니 뭐 어떡하냐고 사실.